안녕하세요.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사이팜까지 야간 비행기로 출발하여 새벽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아끼고 남들보다 똑똑하게 사이판을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이판에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한국에서 몇 시에 출발하고 사이판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빠네! 인천과 사이판을 운행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티웨이가 있는데요. 아시아나는 영상 올린 시점에서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 이번에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주항공은 오전과 야간으로 하루에 두 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티웨이는 오전에 출발하는 노선이 없어지고 야간으로 시간대가 바뀌어서 운행하고 있지만 제주항공도 조만간 오전에 운행하는 노선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항공은 저녁 10시 10분 인천을 출발하여 사이판에 새벽 3시 40분에 도착하게 되고요. 티웨이는 저녁 8시 30분에 출발하여 새벽 2시 15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이판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이면 오후에 도착하는 시간과 다르게 여행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오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3박 4일과 4박 5일 추천 투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4만 회가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알찬 사이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사이판을 여행하시려는 분은 저희 사이판 올패스 챗봇에게 밤비행기라고 입력하시면 자세한 추천 투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날짜별로 할 수 있는 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정보에 대한 인터넷 주소는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모두 적어 놓을 테니까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여행을 3박 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텔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4박 6일이나 그 이상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사이판에 새벽에 도착하면 호텔은 이미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이 시작되어 숙박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사이판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고 나오면 도착 시간에서 보통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소요되어서 티웨이 항공은 새벽 3시 전으로, 제주 항공은 새벽 4시 30분 전으로 공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전날에 체크인이 시작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이판 공항에서 호텔에 도착하면 오전 투어를 하시는 분은 호텔에 4시간에서 5시간만 머물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지 몇 시간 머무는 것으로 호텔 1박 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게 되는데요. 사이판 호텔 1박 비용은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곳은 120불에서 250불 이상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하려면 한국에서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택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사이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은 사이판에 도착하는 날보다 훨씬 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이판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12시인데요. 사이판 출국하는 날에 오전 투어를 하실 경우에는 짐을 호텔 로비에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투어를 다녀오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면 오전처럼 호텔에 짐을 맡길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고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오후 투어를 마치고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후 일정 중에 가장 늦은 시간에 마치는 투어는 선셋 크루즈인데요. 선셋 크루즈는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하여 저녁 7시 20분에 선착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짐을 찾기 위해 호텔에 도착하면 8시가 되지만 선셋 크루즈는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 짐을 찾고 식당으로 가기에는 시간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셋 크루즈가 아니고 다른 투어를 하신다면 마치는 시간은 대부분 오후 5시 전후가 될 텐데요. 이후에 짐을 찾고 식당을 가신다면 호텔에서 식당까지 택시를 불러야 하고 식당이 영업을 마치는 시간은 저녁 9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자유일정을 따로 준비하셔야 하지만 사이판에는 저녁 늦게까지 있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항에 가기 전까지 계속 짐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판 올패스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사이판에 새벽에 도착할 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호텔 숙박 비용을 아끼면서 더 알차게 여행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판에 새벽 2시나 3시에 도착하면 호텔까지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택시 비용은 20불에서 30불 정도로 보시면 되지만 택시 비용을 감안하면 호텔 숙박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호텔 비용도 아끼면서 쉬어갈 수 있는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운지라는 것은 숙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정까지 짐을 풀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테이 리조트에서 마련한 라운지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호텔 1박 비용과 공항 픽업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 리조트 라운지는 공항 픽업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스테이 리조트에 머물면서 수영장도 마음껏 이용할 때의 요금은 성인 1인 기준으로 35불입니다. 1박에 120불의 호텔을 2인실로 예약했을 때 1인 기준 60불로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공항 픽업 택시 비용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2인 기준으로 70불의 공항 픽업과 호텔 비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스테이 리조트에서 오전에 투어가 있으신 분이나 12시에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을 위해 숙박하시는 호텔까지 무료로 이동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서 비용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미리 예약하시면 사진으로 보시는 메뉴를 드실 수 있고요.
주방에 비치되어 있는 식기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물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 개인적으로 조리를 해서 아침 식사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판 입국 시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사이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성과 패러세일링 호핑 투어를 정상 가격에서 1인 기준 10불을 할인해드리고 있고 렌트카도 파격적인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판 출국할 때 라운지를 이용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처럼 오후 투어를 마치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른 일정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스테이 리조트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정해진 시간에 픽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새벽에 출국할 때 라운지를 이용하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후 투어가 있으신 분은 오후 투어까지 마치고 짐을 맡겨놓은 호텔 로비에 계시면 저희 사이판 올패스 가이드가 픽업을 해드릴 거고요. 오후 투어가 없으신 분은 자유 일정으로 시간을 계획하신 후에 오후 투어 마치신 분들과 합류하여 스테이 리조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후 투어가 없으신 분이 자유 일정을 보내시려면 하라판에 있는 I Love 사이판이나 ABC 스토어에서 쇼핑을 하시고 근처에 있는 차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호텔에서 여러분들을 픽업한 후에 스테이 리조트로 이동하여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유 일정을 보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준비해온 음식을 스테이 리조트 주방에서 조리해서 드실 수도 있지만 사이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원주민 바베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민 바베큐는 사이판 원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메뉴를 바베큐로 드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동안 많이 먹어봤지만 언제 먹어도 정말 색다르고 맛있는 요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사지는 전문 마사지 직원이 스테이 리조트로 방문하는 출장 마사지로 다른 데로 이동하여 마사지를 받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이판을 출국할 때 라운지를 이용하는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35불이고 원주민 바베큐를 패키지로 선택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텔이박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3박 5일 사이판을 여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호텔은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만 예약하시고 나머지 2박은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호텔이박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이판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라운지를 신청하면 호텔 비용을 최소 70불 이상 아낄 수 있고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고 호텔에서 가라판이나 식당, 공항으로 이동할 때 택시 비용과 저녁 식사 비용까지 생각하신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판에서 새벽 도착과 새벽에 출발할 때 호텔 2박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이판 여행하실 때 남들보다 현명하고 알찬 여행을 위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사이판 올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